드라이버가 페어웨이로 잘 가지 않는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 상태로 공을 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원래 보려고 했던 방향을 한번 봐요. 맞나? 오늘의 룩은 뭐야? 오늘 오랜만에 치마 입었는데 이거 치마랑 장갑이랑 협찬받았거든요. 협찬받은 건 이거 딱 맞아. 앞에 주머니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편해. 에스더라고 브랜드 있는데 거기서 저 전주이랑 갈 때 입으라고 치마랑 이렇게 돼. 장갑이랑 이런 거 보내주셨어. 감사합니다. 예뻐? 아, 팔 아파. 1번을. 저희 10번을. 아, 여기 10번을부터 티업이고. 근데 저희 큰일 난 게 부신을 잃어버렸어. 잠깐요. 부신을 딱 3번 썼어요. 딱 3일 쓰고 잃어버렸네요. 80만원짜리 제일 비싼 거 샀는데. 샷! 잘 쳤다. 약간 좌측 끝. 파5 엄청 긴 홀. 와, 지금 백스윙 진짜 좋았다. 스윙도 짧고 간결하게. 잘 친 것 같아요. 올라갔다. 오, 뭐야. 넘어갔어, 넘어갔어. 잘 쳤어요. 샷, 잘 쳤는데, 방향을 또 잘못 봤네. 날씨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해가 좀 없어져서 이제 좀 살 것 같아. 카트가 안 가. 이거 지금 카트가 안 가서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희 지금 1시 반 티업 했는데 이제 지금 4시 반이거든요? 4시 반, 3시간 걸렸어요. 사람이 너무 밀려가지고 후반도 바로 시작을 했는데 이러다가는 다 못 칠 것 같아서 홀 3개 정도는 지금 건너려고 하거든요. 너 까만 걸 먹었나 봐. 무섭나 봐. 오늘 골프장 사정상 해가 벌써 지금 약간 저물려고 해서 전반전만 치고 여기 다시 잔디 연습장으로 왔어요. 너무 좋죠? 천연 잔디 다석이에요. 스카이 72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거 공 50개에 한 5천? 한 5천원 하나? 지금 여기서? 네, 그런 것 같아요.
100개 만 원 정도 해요. 이런 데서 살면 진짜 잘 칠 수밖에 없겠다. 잔디밥을 많이 먹어야 이 실제로 칠 때 잘 치거든요. 정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땅 채널의 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디땅입니다. 제가 드라이버 아마추어 분들이 드라이버가 페어웨이로 잘 가지 않는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방향을 잘못 보고요. 두 번째로 티박스에 경사면이 있는데 그 경사면을 좀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시냐면 몸이 이렇게 채를 두지 않고 일단 이런 식으로 대충 든 다음에 양손을 다 잡고 몸을 이렇게 서요. 이렇게 되면은 몸이 저 방향을 보기 때문에 채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리키게 돼요. 그 상태로 공을 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방향이 이미 오른쪽으로 설정이 됐으니까. 그러지 말고 뒤에서 채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가로질러요. 무조건 가로질러야 돼요. 가로질르고 앞에 있는 잔디, 티끌 같은 거를 보고 오른손으로 두고 어드레스 발을 오른손 먼저 둔 다음에 발을 둔다. 그 다음에 그립을 잡고 셋업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조디땅을 제가 방향 에이밍 서는 법을 제가 알려줬으니까 한번 조디땅이 해보는 시범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저기 빨간 꽃 제일 끝에 왼쪽 끝에 저기를 그치.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일단 보고 쑥 내려와서 티끌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티끌을 보면서 걸어가요. 그래서 일단 티끌한테 내 헤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저기 제가 원래 보려고 했던 방향을 한번 봐요. 맞나? 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거든요. 오케이. 저 딱 저기 봤나요? 네, 저기 봤어요. 샷 한번 해볼까요? 네. 샷. 지면 발력을 써서 헤드 스피드를 늘렸어야지. 왜 지면 발력을 안 썼어? 저기서 나는 딱